안녕하세요. 김치명인 강순입니다. 오늘은 또 지금부터 영양부추로 김치 담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아작아작하고. 그래서 이제 상추쌈 같은 거싸 먹을 때 이걸 얹어서 먹는 거라서 무치는 거는 금방금방 소비를 해야 되지만 무치는 이거는 김치 종류이기 때문에 조금 해서 발효가 돼서 익으면 먹을 때까지 먹는 거라서 기간이 길어서 담으놓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영양부추라서 이렇게 크지가 않고 좀 통통하고 짤막짤막한 걸로 해야 김치용이 맛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진짜 여름에는 우리가 뭐 상추쌈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옛날에 이 하던 음식들은 저는 옛날 우리나라 전통 음식만 하니까 뭐 간단하면서도 익을수록 맛있는 게 전통 음식이에요. 아, 센 것도 맛있다고 하고 익어서 맛없는 거는 전통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서 아주 좀 간이 조금 세게 시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간이 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할 거니까 깨끗이 씻어서 지금 이거 네번 이상 씻었어요. 그러고 이제 사실 때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고 통통한 거 사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씻어서 물기를 쫙 빼갖고 여기다 지금 준비해놓은 거예요. 씻는 거는 엄마들 안 보여줘도 내가 먹이는 거니까 깨끗이만 씻으면 돼요. 씻는 데는 뭐 보여주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소금에 절이는 것도 그 용도만 가르쳐주면 거기다 절이시면 되는데 엄마들이 절이는 걸 보여드리라 해서 만약에 내가 절여서 이거를 해놓고 나서 엄마들 보여줄 때는 조금 짜져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놓고 하는 건데 제 말대로 만 하시면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다모잡으면 본인 입맛에만 맞추는 간만 하면 돼요. 뭐 절이고 뭐하고 하는 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야채는 아뭐좀신 거면 젖을 더 넣어서 맞추든가 조금 짜면은 뭐 이렇게 고춧가루 같은 걸 조금 더 넣든가 육수를 더 넣든가 해서 담으시면 되는 거지. 그게 규정적인 건 하나도 없고 이게 딱제 거고 맞을 수는 없으니까 잡숴보시고 빼고 도하고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른들한테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그거를 좀 잘, 생각하셔서 음식을 하다 보면 그 조화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아니, 누가 댓글을 그렇게 달아드렸길래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양념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게장말국을 많이 쓰는데 엄마들은 게장말국을 그렇게 쓰면은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없으시면요 액젓 넣고 저도 이거 준비해 놓은 게 어떤 때 없으면 그냥 그 액젓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담아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있으니까 조금 요게 맛이 구수하고 게장말국이 달큰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맞춰서 있으니까 하는 건데, 없으면 액젓 넣고도 담아도 얼마든지 딴 사람보다 더 맛있어요. 남보다 맛있게 담고, 오래 보관하고,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거고, 건강에 생각해서 먹는 게 중요하니까는,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저는 종갓집 며느리니까 해놓고, 이렇게 담는 거니까, 그렇게 이게 없다고 뭐 김치 못 담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담자. 또 생기면 생기는 대로 또 담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젓하고 고춧가루는 이 김치에는 최고 중요한 거여서 그것만 완벽하면 김치는 맛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다 씻어서 물기 빼놓고요. 이제 양념을 제가 할게요. 요 게장말국을 그리고 유튜브 찍은 데 보시면 게장 담는 것부터 양념해서 숙성시키는 것까지 다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지금 당장 보니까 제가 그런 거 보고, 이렇게 매일 안 해줘도 기억하시라고 그거를 미리 해놓고 지금 이 김치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 보시고, 엄마들이 그런 거 보시고 이렇게 해놨다. 제 차례 나올 때 내가 맨날 해봐야 사다 놓으면 또 조금 엄마들 나올 시기에도 떨어지고 이게 그러더라고. 이제 발효도 시키고 절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안 가르쳐 준지 뭐 절이는 게 비법은 아니에요. 양념 잘해서 간 맞춰서 맛있게 숙성시켜야 비법이지. 무슨 뭐 넣는 거야. 뭐, 자기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고, 젖은 항상 김치에는 따라가는 거니까. 이거 아니면 새우젓. 뭐 멸치젓, 까나리젓,
뭐 갈치죠. 자기 넣고 싶은 대로 원하는 거지.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부추김치 같을 때는 배추김치 같이 양념이 진하고 조금 짜면은 얘가 질겨져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 영양부추는 국물이 없어요. 부추김치는 국물이 안 생겨서 담아놓으면 빡빡하거든요. 푸실푸실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 육수 하는 거 보여드렸죠? 해놨어요. 유튜브에. 하도 엄마들이 질문이 많아서 다시마 또 표고버섯 멸치 그런 걸 넣고 할 때 이제 금방 먹는 거는 멸치를 넣으면 조금 비릿한 게 발효가 안 돼서 비려서 그냥 금방 먹는 거는 버섯하고 다시마하고만 내서 해도 익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육수를 촉촉하게 조금 물 요 수저로 다섯 수저 넣고 마늘 두 개 넣고 생강은 안 넣습니다. 이제 여기에 저희 집에 고추씨가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익으면 저도 이거 없이 엄마들한테 말을 하고 싶어서 이걸 빼놓고 김치를 몇 가지 담았더니 뒤끝이 구수한 맛이 조금 약해요. 이걸 넣고 담았더니 그렇게 막 깊은 맛이 팍 불어나서 맛있어서 또 도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씹히고 소화 안 될 정도로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가 또 부르면 부드러워지니까 그렇게 인체에 해도 없어요. 전 수십 년 먹었잖아요. 저는 진짜.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댓글에 보면 별의별 게 다 달려 있는데 그거 다는 제가 그 답변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이제 하다 보면 쓸 날이 있겠죠. 기다리고 좀 계시고 제가 얘기하는 그대로만 잘 들으시면 돼요. 요거는 좀 굵은 고춧가루. 네, 굵은 고춧가루. 다시마 육수 한 3컵 정도, 3큰술 정도만 넣으세요. 게장 말고기 들어가니까 좀 덜 넣어야 돼요. 뭐 맨날 넣는 거는 밑양념은 그렇고요. 스테비아는 약간만. 이거는 새우가루. 근데 이게 새우가루가 지금 새우가 막 나올 때라 새우가 맛있을 때니까 요 시기만 맛있게 한 3큰술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운 고춧가루. 이제 고운 고춧가루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지금 넣으시지 마시고요. 하면서 넣으시면 돼요. 이제 양념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기가 힘들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담으시면 아마 이걸로 김치해서 가을까지 먹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요게 우리 막 쓰는 그 오이 같은 데 넣는 그런 푸추하고는 완전히 맛이 틀려요. 이거로는 되게 이렇게 영업집들 보면 무쳐서도 나가고 무쳐서만 먹는 줄 아는데 이걸로 김치를 삼삼하게 담으면 상추쌈 먹을 때 비빔밥 먹을 때 너무 이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생야채를 많이 먹는 것보다 발효시키는 야채를 더 많이 먹는 집이라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 해내려와서 엄마들한테 자신 있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요거를 말 안 해드렸네요. 이게 500g 500g인데 제가 달았어요. 500g이고 여기에 이제 양념은 요것 정도 같으면 충분히 간이랑 될 것 같은데 조금 색깔이라든가 간이라든가는 엄마들이 조금씩 더 추가를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제 상추 같은 거 쌀 때 곁들여서 먹으면 뭐 고기 싸 먹고 위에다 탁 이 김치를 갖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무친 것보다. 그렇게 해서 드시고 제가 말주머니 없어서 말을 멋있게 못 해서 그렇지 그 대신 진정성 있게 가르쳐 드리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물을 꽉 빼야 돼요. 물 안 빼면 근데 이제 지금이 이게 지금부터 계속 나와요. 여름 내 그러면은 가을 같은 때 우리가 파김치도 많이 먹지만 그 파김치 종류대로 이제 요런 것도 좀 해놓으면 때에 따라 너무 좋아요.
꼭 우리가 뭐 비빔밥 같은 데다 뭐 김치 같은 거 썰어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후추김치 넣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짜지 않게 삼삼하게 해놓으시면 돼요. 이런 건 오이 같지 않고 간이 안 맞아도 그냥도 먹지만 뭐 상추쌈 같은 거쌀 때도 거기다 곁들여도 되고 고기 구워서 먹을 때또 거기다 쌈으로 먹고 급하니까 집에서 이제 그 한정마다 사서 가서 시장 가서 못 사와라 못 사와라 그러면 사면은 시간도 많이 걸고 뭐 없으면 우리는 뭐 요리를 못 하는 건줄 아는데 이런 거 없으면 또 다른 걸로 대체를 세우시면 돼요. 어쨌거나 가족한테는 맛있게 먹는 거를 선택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 윤기가 반짝반짝 나가며 네, 이거는 이 후추김치 같은 거는 풀국은 잘안 넣어요. 풀국이 들어가면 얘가 너무 익어서 다른 거는 쨍해야 맛있는데 얘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지금 제가 풀국을 안 넣었죠? 근데 이제 게장 발효시키는 데만 조금 들어있는데, 그건 이제 발효가 다된 거라, 맛내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게의 비린내 그런 거좀 제거시키느라고 해서 숙성을 조금 시킨 거라서, 여기 들어가도 그렇게 막 식고 그러는 건 없을 거예요. 다 빠졌으니까. 네, 집에서 이런 거 그냥 밑반찬으로 해놓으시면, 요새 뭐 예식 하는 돈도 너무 막 예식비가 비싸가지고 하니까는 뭐 고기 집에서 사다가 구워 먹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런 준비로 많이 해놓으시면 돼요. 진짜 음식을 하려면 남이 해놓은 거 사다 해놓은 거보다 내가 준비 어느 정도 내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정직한 거예요. 이거는 살살 비비지 말고 터는 것만이야. 다른 거는 내가 맛을 안 봐도 요거는 좀 맛을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많이 담아서 자주 해먹는 김치가 아니기 때문에 요 간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먹어도 아 이게 진짜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런 걸 느끼셔야 엄마들이 요때 되면 요걸 또 하실 것 같아. 저는 이거 옛날에는 이거 막그 관이로 근데 지금은 식구가 많이 줄어서 그렇지만 20kg, 30kg씩 막 담아놨다가 여름에 그 밑반찬으로 먹었어요. 그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는 근데 지금은 너무 흔해서 맛있는 것도 벼락 없고 근데 저만 그런가, 딴 분들도 그런가. 나가서 예식하고 오면은 왜 소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고.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조금 차이져서 저는 예식을 진짜 하기 싫어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손님 만나고만 한 번씩 먹고 오면 집에 오면 꼭 빨리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점심 먹으면 저녁 때쯤 되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부두 돼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잘 섞어졌는데 이건 파란 거라서 색이 예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저희는 김치에다가 깨를 안 넣거든요. 근데 이것만은 깨를 조금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김치로 담아도, 김치 담듯이 담아도 우리가 먹는 용도가, 다른 거고 곁들여 먹는 용의로 많이 쓰이는 김치기 때문에 정말 이거 맛있게 담으면 너무 좋아요. 가을까지 얼마든지 드실 수 있어. 이건 또 물러지지도 않잖아요, 이런 거는. 이건 또잘 절여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이렇게 집히면 좀 바삭바삭해갖고 그냥 우리 먹는 후추는 딱 까불어들면 질기고 나는 그런 거 좋아해서 먹는데 식구들이 안 먹어주니까 저도 그런 거는 잘안 해요. 근데 요거는 정말 맛있어요. 아삭아삭 씹혀서. 이게 다 버무려졌는데 여기다 깨를 제가 이것만 요런 김치에만 깨를 넣는다고 한 것은 요거는 익혀서 발효시켜서 익을 때까지 오래 익혀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원한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깨를 넣어서 맛있게 고소하게 안 익히고 팍 이렇게 꽉 눌러놓고 잡수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지금 껍데기는 안 벗긴 깨예요. 요건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거피를 낸 거예요. 거피. 예. 지금 엄마들 같으면 뭐를 먹겠어요?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섣부르게 안 하고 진짜 엄마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심정으로 하는데 진짜 지가 만드는 음식은 변질이 없대요. 변질이. 그래서 이왕이면 저도 하얗게 거피 낸 거를 좀 이렇게 한 2스푼 정도만 넣으세요. 그리고 이런 데다 넣으면 누런 거는 표가 안 나요. 고춧가루가 묻으면. 근데 요거는 하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요리를 하려면 준비가 되어야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저라고 이거 힘들게 않게 하겠어요? 요리에서 맛있는 맛에 거기에 반해서 힘들어도 하는 거지. 진짜 엄마들한테 전통 음식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르쳐 주고 싶은데, 뭐, 전통 음식이라고 해서 뭐, 그때 제철에 나는 거, 그런 거다 해주려면 가질 수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먹을 때, 그 제철 음식 먹을 때, 그때 이제, 우리도 먹으며, 엄마들도 해서 요때 이렇게 잡수면 좋다는 걸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은 게 아무 때나 그냥 이것저것 하지는 않고 제철 음식을 꼭 드셔야 돼. 보양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철 음식 잘 해먹는 게 중요하대잖아요. 네,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간도 조금 이런 맛, 심심한 맛이 아니고 감칠맛 나는 거. 음식은 간을 잘 맞춰야 돼요. 아유, 이거는 생선에다도 먹어도 맛있고. 육식, 고기, 구이, 불고기, 찜에 해서 상추쌈에다 한 젓가락씩 쫙쫙 올려가서 먹으면 그 즐거움을 누가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완성이 다 됐습니다.